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아, 아멘. 축복을 선하게 심다. 평안하십시오. 평안. 당신은 세상 살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 한만 땅을 기업으로 누리십시다 오늘 또 세상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今天世界依然在前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改 변화 없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但是不改的主리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또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主得民,住院,各位, 오늘 자 오늘 목을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자입니다. 믿는다는 팀 교도 현재에 으란에 있다고 하는 사람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자입니다. 현재 이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 복음 가진 자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 응답을 누린다면은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의 부인된 자 신나는 추연의 인물은 그가 알아을거 같으면 다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핑계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能知道가 예수님께서 처음에도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가시는이告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마지막 겟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中告他在西告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다면은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관이 什么如果各位有告秘的也法各位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有告秘的任何也有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 속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이이그래 먼저 여러분이 살면서 기도하지 말고

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근데 기도 속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기도 속에서 사업하고 기도 속에서 우리레렘넌들은 학업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 그러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문제를 당하다 보면은 답이 내려지게 돼있어 우리의 우리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기도해요. 은 기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문제와 사건 당하면 기도합니다. 리또 열심히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 기도의 패턴을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기도 속에서 삶이 되어지도록 그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여유 있는 넉넉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되어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우리주님도께서 어,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 16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했어.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몸은 이제 기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 그리스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니 요한복음 17장 11절 1이름에니면그그 이름은 이름이니리이름어이니 어떤 니까 이름은 이름니다그래서그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그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던 부분들이죠. 성령 충만 속에서 오직 기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게 되고요.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중요한 응답을 하는 게 주셨습니다. 시 그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마가다 방에 성취된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또 기도 속에 있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한다。

알리라 말씀입니다. 임지고 있다 장래의 뜻.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기도 시 저절기지라도 영원히 일치이요. 오늘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지금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미래를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的时候 우리 이 축복의 비밀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자로서 기조한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지도다어미어자다 우리 먼저야 어 우리에게 서서 기도 중에 기도로할수 있는 것입니다. 주다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다다 거기 보시면 이름이 그루키에게 받으시오며 말씀했어요. 人尊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제대로 분별하고 구별, 구별할 수 있어도 그것이 바로 기도 중에 기도라는 것입니다神的名字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就是区别开来了 다른 이름과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另外的名字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피조물과 다른 이름입니다神的名字是于是世不一的名字0장3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라 다른 신이라 했습니다이곳은 다른 신은 무엇을 말합니까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하나님의 사단. 이름은 사단과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 그렇습니다. 사,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깎아 만듭니다.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역사를 통치하시면서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들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을 들어서 양자를 삼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사단과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구별된 이름인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다른 신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복을 돌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이름도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창세 3장에 원죄 문제 에 빠지게 되었죠. 하나님 을 떠난 순간에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자기하고 조금만 달라고 다르고 특이해도 거기에 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그리스도 생각할 때에 자기들이 믿는 신과 똑같은 동일한 신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서认为跟他们以前信的神是一样그 우리의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是什么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中神就是神.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这是最高的祷告.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용하롭게 하게 되어 있죠. 그신이그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인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제 1문에 보면 인생의

문답으로, 열이 문답으로 해서 신앙 교육을 시킨 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최고의 목무엇 우리의 신앙의 삶중에 최고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의고인가생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될때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게 될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임마누엘로 나타나고요 우리의 하는 사업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의 키우는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就是神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죠. 예수의 문도 답고의 고시다 나는 소식이자.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키그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我的父的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전하였다. 그들을 보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여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父我的名字什的名字呢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 수치도就是父的名字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비밀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했잖아요. 노예 시대부터 사실은 1948년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은 저주와 제한 가운데 못 빠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악한 사단도 귀신도 그리스도 이름 안다고 예수. 속魔鬼他知道基督的名字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지, 내려지면은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我真的基督有答案的候一切都是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너무나잘 아는 본문입니다. 전 1장 18절에 매우 베드로의 제자들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들어가서 음식 먹은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베서 율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음식을 같이 못 먹지 못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넬로가 구 고넬로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넬로를 베드로를 받아들이게 하면서 그 베드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그 가정 속에 일어는 것입니다. 그부분을 놓고 베드로의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글이들은정도 거리의 사람어떻어어도 그게 단 잠시의 학신들을 놓쳐버린 것을 보게 돼요. 그有一래서제자들게 변명하게 되는 거죠. <목소리도> 무엇을 말합니까? <목소리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 중세 시대는 어땠습니까? 중세 시대를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中世叫做基督教的黑暗时期。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사실은 마리아가 드러난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시지, 로화, 지도, 고주, 여러분 남미 마리아 사상 천주교가 들어와서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리아 똑같은 야. 땅인데 북미에는 그리스도가 정거되어지므로 알며마 세계 살리는 민족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중세 문화와 모든 예술들은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를 드러내는 문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可以知道有很多的信仰人士，他虽然说知道，但是却并不清楚。 그리도의 답이 내려지는 겁니다. 는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답이 내려진다는 우리는 기도 답은 지그 이름의 비밀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의 사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사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사단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저주와 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단번에 완전하게 끝내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예언되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된 이름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구약의 예언된 이름이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구이름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이름이 바로 성취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지난날의 모든 가의 삶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지켜 오셨고 보호해 오셨습니다. 이만 신의 고왕 예스 여러분의 모든 삶도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은 세상 환경 모든 사단의 역사 앞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장래의 미래의 세계, 저어미的话那么环境问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상 속에 서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름은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름입니다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상숭배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여기에 사실은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못 빠져나와요. 어느 날 우리 속에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가학자들 비약지... 지식인들 엘리트들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그 지자 지식인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没有办法知神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는 이름으로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그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는 것입니다. 믿지 神 우리 의 모든 우리 일어나는 현장에 좋은이든 좋지 않은이든 그 배경에는 반드시 악한 사단이 있다는 라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도그 이름을 주시고 사단의 이름을 멸할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한 죽음이다 말씀하고 있죠 왜 의인으로 불의한 자의 죽음을 죽었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름이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근세가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도名字是一切罪的权柄的名字여러분 우리의 갖고 있는 죄들을 남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别人去 사람은 용서 못해요人饶恕的 못해요. 그 어떤 법도 우리의 죄를 용서 못해요任何法律都没有办法饶 하나님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수 있는 것입니다饶恕我们所有的罪 우리는 죄 중에서 죄를 짓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는 <목소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을 죄를 먹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에의 뒹굴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죄의 <목소리도> 그런데 죄를 사하는 근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목소리도> 그래서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1장 1 3절에 보면은

나였 말씀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우리는 생명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 칩니다. 은 자기의 이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그러나 <놀라>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에요하나님 <놀라> 내게 주신 지의 이름으로 나가는 아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요 그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이름으로 말씀 붙잡는 것이고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그암의건세들이 끊겨집니다. 성령 역사하게 되고요. 령 막힌 모든 문들이 보좌의 능력으로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참된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 축원합니다. 그主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누릴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면은 정말 그 속에서 행복해지고 예배가 즐거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땅에 오셨습니 다만 세상이 받지 아니하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영지 받은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생명을 오셨는데 그 이름을 세상은 받지 아니하였다 했어. 이 성민 이 요한복음 1장 4절, 1장 9절은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이에그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했어. 이이성 빛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빛이다 말했어.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구절는 아예 더 구체적으로 그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장告诉我是我 우리에게 주신 신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우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근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나다는도 요한복음 3장에 오면서 운명에 빠진 못긋게된 자가 있었습니다. 아, 예, 못긋게된 자가 있었습니다. 이거 근데 그에게는 금도 은도 동전을 던져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한가 아무리 많은 동전을 던져준다 할지라 도 그것으로는 운명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를 업어서 성전 민문에 갖다주는 육신적인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동전을 많이 거두었다 지라도그 운명은 못 바꾸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안전맹이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목소리> 금은 내게 없거라. 도 사실은 은과 금이 네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란 말이죠. 내게 있는 거스로 니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사도행장1 2 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基督的名字이面赐给 수백 년 동안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영적인 문제가 난무했던 사마리아 성이있었습니다그게 빌립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그게 영적 문제가 되고 귀신이 쫓겨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했습니다사마리아 성의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전거되어지니까. 그 속에 큰 기쁨이 스트라이 사도행 16장 1 6절의 18절입니다. 첨만은 귀신 돌린 여종이 온 동네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 팀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음마한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 就是告诉我们基督的名字里面有非常惊人的权柄。전도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빌립보장이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음악한 근세 그 근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신분과 근세를 누리고. 삶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간 삶에서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 여러분 정말로 기도로 행복한 24시를 만드는 것. 영 다자 24시의 능력을 누리는 25시 들어 가는 것입니다. 2中 미래를 붙잡는 영원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之中 그게 삶에서 누리는 기도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후화는 통그러니까삼 절부터 육절에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在后로 들어갔는데 모든 소유를 이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给了요셉이 애급의 가정총무로 살림을 살게 되니까 그 밭과 모든 소유에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全世界도토게 요셉은 살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中생 성경에 응답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다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인 것입니다. 지도는 이름은 명성당한 가장 높은의 그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살아가므로 여러분 모든 걸음 속에 인마 하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닿는 모든 현장들마다 다 살리는 기적한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예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